경북 상주는 조선시대 경상 가명이 20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애프터 교통 중심지였으며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이번 시간 경북 상주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들을 둘러봅니다. 경천섬은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에 위치하고 면적이 20만 미터 제곱 정도의 크기로 낙동강 가운데 만들어진 하중도로서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경천섬은 서쪽 도남동에 있는 벙월교와 동쪽 중동면 해상리에 있는 낙강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천섬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꽃 등 다양한 꽃들의 향연을 보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낙동강과 하중도의 기묘한 운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각각 먹는 레저 중 하나가 자전거 라이딩인데요. 상주는 자전거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박물관이 개관한 도시가 바로 상주입니다. 박물관은 2바퀴로 달려온 행복한 사람들 기획전과 안전자전거 찾기 및 건강자전거 찾기 전시관 등이 상설 전시돼 자전거 100여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606년 지방 이름의 공의로 종몽주, 김경필, 정여창, 이연정, 이황, 노수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해 입회를 모신 도남서원은 영남의 으뜸서원이라 불릴만한 곳입니다. 1617년 노수신, 1631년 유성룡, 1635년 정경세, 2005년 이준을 추가 배양해 현재 9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서쪽 도남서원 앞에는 봉월교의 유래인 낙강 봉월시 유래비가 있어 예선비들은 달밤에 배를 띄우고 시를 읊는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해상나루 비봉산 중턱에 있는 학전망대는 낙동강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고 경천섬과 어우러진 비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경천섬 주변의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천섬 강바람길을 배경으로 탄성이 자아질 정도로 아름다운 일몰을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 블루를 쫓아보낼 수 있는 언택트 힐링 관광지 경북 상주로 여행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